신용카드 없어요? 죄송합니다. 아니 비싼 생태탕에 오미밥 두 그릇에 반찬 세 번 리필에 많이도 먹었네. 아니 땡전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염치도 없이 말이야. 아주 적은 돈을 땡전이라고 하죠. 전은 돈을 뜻하는 한자인데 그럼 땡은 무슨 뜻일까요? 아 그건 맞죠. 이 동전을 흔드는 거 이게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? 땡그랑 한 푼, 땡그랑 두 푼. 이 벙어리 저금통이 아이고 무거워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땡이란 말이 그저 동전 소리 아닐까요? 그 땡전. 이 지폐는 없고 동전만 짤랑거린다. 뭐 이런 거죠. 그럴 듯했지만 아닙니다. 땡전은 조선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조했던 당백전에서 나왔습니다.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였지만 실제로는 5배 정도밖에 되지 못했죠. 아, 그러니까 이제 저 고액 화폐가 갑자기 늘어나서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그 턱없이 떨어진 거로군요. 네,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를 원망하며 당백전의 당을 된소리로 땅백전이라 불렀고 그것이 점차 땡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. 아 그렇군요. 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렇게 불렀을까요? 네. 자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땡전입니다. 아주 적은 돈을 이르는 말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발행한 당백전에서 유래됐습니다. 땡전 한 푼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. 이 돈이 차고 넘쳐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. 네, 행복의 조건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.